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오늘은 드루킹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문재인 청와대의 현직 비서관급 인사가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고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청와대는 공식 논평 없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연결을 해주고 또 간담회 참석비 명목 등으로 드루킹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사 시간은 9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오전 9시 20분쯤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롯데홈 쇼핑 뇌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직 청와대 직원이 수사기관 포토라인 앞에 선 건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해준 경위와 경국모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관련 질문엔 갔다 와서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인지 여부와 대선 캠프 내 경국모 인사 추천 경위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 씨도 재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질신문을 하진 않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와 송 비서관의 진술을 대조해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드루킹 체포 이후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인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오늘 소환은 무산됐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